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소크라테스는 왜 성인인가? 뭐 이것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뭐 그 저희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세계 4대 성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래 되는데, 한편 생각할 때 다른 분은 다 어떤 종교에 그 창도자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만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철학자인데 성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뭐 이제 예수님도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뭐 서양에서 기독교가 발달했으니까 서양 사람으로서 뭐 예수, 소크라테스이라고 동양으로서 이제 공자, 석가 이렇게 배분했나 싶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인가가 이제 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철학의 뭐 대부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인가 이게 그 사실 저한테는 꽤 그 뭐 젊을 때 주제였어요. 근데 그 원래 철학이라는 게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의 뭐 그 말장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철학이 생긴 것은 그 지역의 그 삶과 관련이 있어요. 삶. 원래 그 철학 체계는 원래 그 알매 체계죠, 그죠? 알매 체계. 알매 체계인데 이것도 뭐 체계를 지은 거는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건데, 본래는 삶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말들이라도 결국은 삶을 위하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삶을 위하여 있는데 왜 그러면 알미 필요하냐. 이게 오늘날 그 알미라는 게 뭐 지식으로 보고, 지식은 뭐 힘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지식은 힘이다. 근데 그 아주 그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이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그 성스러움을 그 철학적으로 실천했다. 네, 철학적으로 실천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역시 또 우리 그 성인들도 역시 그 다른 종교계의 성인들도 또 몸으로 실천해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출발은 좀 다르지만은 뭐 소크라테스 종교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철학의 그 아버지로서 그 성인이 할 만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말하기를 그 유교라 하지만은 되게 도덕을 얘기하잖아요. 유교 도덕. 유교는 도덕이다. 딱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 도덕 철학이라 볼 수 있어요. 결국 불교는 뭡니까? 불교라 하지만은 뭐 대개 보면 이제 불교 철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불교가 참 난해하잖아요. 뭐 공적시색, 색적시공 이렇게 그 굉장히 사실 난해해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좀 그 형이상학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키게 불교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를 다 알려 그러면 뭐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그 세계, 철학의 세계를 뭐 거의 다 섭렵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불교가 이제 심오하단 말이에요. 심오한데 그다음에 그 기독교. 기독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역시 기독교는 종교의 대명사단 말이죠. 종교의 대명사다. 도덕, 철학, 종교 이렇게 나오죠.
왜 기독교가 가장 종교적인가는 말하자면 그 절대신, 절대신을 절대 뭐 흔히 유일신이라 그러잖아요. 유일신을 이제 모시는 거죠. 모시는데 절대 유일신은 절대 타자입니다. 타자, 타자라는 게 그 절대 신에게는 나와 똑같은 것이 없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모시는데 그래야지 뭐 기도도 하고 뭐 어떤 기원도 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유교 도덕, 불교 철학, 기독교 종교 이렇게 이제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근데 여기 불교가 가장 철학적인데 그러면 불교와 이제 서양 철학, 이 서양 철학이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 이게 좀 뭔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불교와 여기 이제 뭐 부처님이죠. 시달타 이게 뭔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히 뭐 그 불교의 원산지인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이 서역을 돌아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가로놓여 있으니까 서역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역으로 돌아간 그 불교 문화 자체를 이제 뭐 흔히 그 간다라 불교, 뭐 간다라 미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야 우리가 그 불교도 철학적이다. 이게 철학적이라고 이죠. 불교도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도 철학이죠. 철학의 대명사죠. 그죠? 그래서 그 이 그 불교 철학과 소크라테스의 소위 그리스 철학을 어떤 연결하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저기가 또 철학이 강할까?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 유럽어,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다. 옛날에는 인도와 유럽이 뭐 완전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인도 유럽어가 이거 공통어야. 그래서 인도 유럽어라는 공통적 기반 위에서 불교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소위 그 헬레니즘 문화, 그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에 따라서 그리스 문화가 인도 쪽으로 오죠, 그죠?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큰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본래 어느 척에도 그런 데다가 문화 역사적으로 또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유럽과 인도가 만난, 그죠? 그래서 또 같아졌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인도적 사유와 그 그리스적 사유가 막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인도 유럽어적 기반이란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 잘 알려져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철학이란 게 뭐 눈앞에 보이는 타자, 대상, 타자, 세계 이걸로 아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사유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는 말이죠. 철학의 아버지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철학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철학의 아버지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나와 너라는 게 이게 참 묘하죠. 너 자신을 가만, 이게,
소크라테스 입장에는 뭐 다른 사람이 너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나죠. 그죠? 이게 역시 상호 가역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학이 뭐, 세계를 이해하는 그, 안에 사유 체계라 하더라도 결국은 나와 너야. 나와 너. 근데 이게 무슨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경계.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결국은 말은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라. 편하게 했지만은 결국 그 자신, 내 자신의 안과 나와 나 밖에 이걸 이제 좀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밖을 열심히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뭔가 만나는 접점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결국 철학의 완성자는 밖을 아는 게 아니고 안을 아는 거야. 자기를 아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를 실천한다. 자신을 아는 걸 실천한다 그러면 그게 철학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뭐, 소크라테스 이후에 뭐, 긴 이제, 2000 몇백 년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는데 지금 그 서양의 최첨단의 철학이란 게 뭐냐? 그게 너 자신이야. 결국 말하자면 그 에고라는 나와, 이건 남이죠. 타자죠. 이 남이야. 남인데, 넌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너 자신이 셀프란 말이야. 우리 같은 거죠, 셀프. 너 자신을 알라. 뭐 여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수많은 과정을 겪지만은 결국은 이 어떤 우리가 뭐 철학의 아버지, 뭐 음악의 아버지, 뭐 미술의 아버지 이럴 때 그 처음 그 어떤 영역을 그, 개척한 자들은 경계선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경계선상에. 그 경계선상에 뭐 안과 밖, 왼쪽, 오른쪽, 뭐 위와 아래, 상하, 그죠? 선후. 이게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몸에서, 한 사람의 몸에서, 그죠? 너 자신이니까 자신이죠, 그죠? 한 사람의 이 자신, 그 사람의 몸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 그 사람이 발설하는 그 소위 이 담론, 그러니까 뭐 문장이나 뭐 담론이나 대화 이런 것은 서로 굉장히 그 분석적인 말을 사용하지만은 결국은 이 이원한 세계를 자기 몸에서 하나로 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가지고 현대 철학의 가장 그 뭐 첨예한 문제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내 존재와 지금 세계 내 철학이 자기 내 존재와 세계 내 존재라는 이런 그 약간 이분된 세계를 갖고 이제 철학을 하고 있어요. 현대 철학자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 소크라테스가 처음 실천한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아버지죠. 근데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삶의 체계를 알매의 체계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게 자연적 존재이지만은 또 지식적 존재, 어떤 알매의 체계를 가진 존재로 이제 일종의 전환한 거죠, 그죠? 그것은 대개 보면 신체적 작용도 있죠. 신체적 작용도 물론 있지만은 결국은 뇌내적 사유를 해가지고 자연이 있다면 자연과 다른 체계를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한단 말이요.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한다. 근데 결국은 그 자연을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 결국 이용과 이제 관련이 돼요. 이해, 자연을 뭐 이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자연과 또 인간이 포함되죠, 그죠? 자연을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용하죠. 이용하죠. 이해를 왜 합니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아, 너는 뭐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뭐 세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이해예요. 이해.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냐. 이해라는 거 이제 분석한다. 분석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란 말 속에 이게 언더스 이게 요거를 이제 언더스탠드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다 아는 얘기지만 언더스탠드. 언더라는 거는 아래라 하지만 이게 단순히 밑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바탕. 어떤 바탕을 가지고 바탕 위에서 서 있다 이게. 바탕에서 선다. 어떤 바탕에 선다 이게죠. 어떤 것을 아는 것은 근본적인 바탕으로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에 선다. 이게 언더스탠드인데 이해를 왜 하냐? 결국 이용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용. 이용인데 이용이 이제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또 가장 그 인간적인지 몰라요. 인이 인과 이게 만나면 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대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그 극점에 서로 만날 때는 결국 인이 이가 되고 이가 인이 된단 말이야.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그 성인들한테는 자신의 몸에서 대립적인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 그러면 결국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성인의 몸과 자연이 하나야. 그러니까 그 분리되어서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라는 그 이제 도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것은 뭐 사실 소크라테스가 처음 말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신탁으로 신의 말씀이죠. 그죠? 신이 뭐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이 뭐 여러 가지 기원을 하고 뭐 알게 해달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걸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답변이 너 자신을 알라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아폴론, 그 그리스 가면 이제 델포이 그 신전이 있어요. 아폴론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아폴론 신전에 거기 이제 문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신탁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을 신의 말씀이죠. 그죠? 예. 신의 말씀을 철학으로 바꾼 거죠. 그죠? 철학으로 바꾼 거죠. 원래는 신탁이었는데 이걸 철학으로 바꾼 거야. 철학으로 해석했다 할 수도 있고 철학으로 전환했단 말이야. 전환. 철학으로. 신탁을 탁을 철학으로 전환하는 인물. 그런 점에서 또 역시 그 경계선상의 인물이야. 그래서 그 어느 분야에 대해 경계선상의 인물을 항상 그 자기 몸에 어떤 그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고 이중적입니다. 그 일반인이 봤을 때는 모순이야. 모순. 흔히 뭐 그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법의 정신을 지켜 가지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진리는 뭐 꼭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공적으로 지켜진 그 룰을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면서 자기가 죽어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몸소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원래 델포이 신전이라는 게 그 아폴론이 그 있던 델포이 신전이라는 게 이 그 뜻이 그 대지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자궁. 대지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요 자체가. 이게 재미있죠. 델포이 신전이 아폴론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인데 델포이란 이 말 자체가 대지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결국 인간은 인간의 그 존재라는 것은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사실은 돼지라는 것은 이게 돼지라는 게 이게 어머니란 뜻이죠. 어머니. 흔히 그 땅 이럴 때보다 돼지라 하면 이제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말이죠.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돼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은유를 갖고 있는 그런 신전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게 결국은 재미있죠. 이 자궁과 너 자신을 아는 철학이잖아. 철학. 근데 결국은 이 자궁과 태어남과 철학의 결합이란 말이야. 결국. 그 철학은 아무래도, 뇌뇌의 사물이잖아요. 뇌의 사물이잖아요. 근데 뇌와 이 자궁이 이제, 이 델포이 신전에서 만나는 거야. 만나면서 또 헤어지는 거죠. 말을 하니까 만나면서 헤어지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인간이 대뇌를 사용하는 동물이지만은 역시 그 신체적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 돼지로부터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지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뇌만 자꾸 떠올리면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든가 신체를 갖고 있는 나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한창 머리를 돌리면 내 몸인 줄 모르잖아요. 내 머리만 있는 줄 알아. 우리도 뭐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실제는 우리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있는 뭐 그 소요고. 내가 인식하는 건 머리란 말이야. 머리. 아, 내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내가 있구나 생각하잖아. 뭐 그런 것이 나중에 발전하여서 데카르트에 이르면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그 데카르트에 이르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래서는 사유가 존재라. 생각하지 않아도 존재잖아요. 뭐 돌도 존재고 뭐 생각하지 않는 뭐 나무나 꽃도 더 존재잖아요. 존재. 근데 사유해야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 대뇌의 뇌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뇌의. 대뇌와 돼지, 이것도 재밌죠. 돼지와 대뇌는 서로 역설적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 관계. 그래서 대뇌는 그 돼지, 신체를 약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려는. 그러니까 뭐, 신체는 당연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생각을 담지하고 있는 그릇이다. 몸은 말이죠. 무슨 내가 생각하게끔 그 어떤 그릇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지하고 있다. 담지의 철학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돼지와 신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여기 이 논의에서도 나오지만은 돼지와 대뇌가 결국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가 인간의 신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뇌적 중심의 그 사유를 하면 신체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게 환상입니다. 아, 난 뭐 뇌만 있으면 살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만 뭐 잠시 하루에 뭐 한 끼만 안 먹어 보세요. 당장 신체가 배고프다고 뭐 야단이잖아요. 그럼 밥 먹어야 돼. 빵 먹어야 돼. 이제 그런 그 이제 인간의 역설적 존재를 이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소크라테스가 성인인가를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어떤 종교적 성스러움을 철학적으로 이제 전환시켰다. 끌어냈다고 이래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삶의 문제를 알무의 체계로 전환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아, 결국은 그 소크라테스 철학을 전부를 보면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이게 완전 역설적이죠. I know 영어로 I know that. I know.
nothing. 그 너 자신을 알라의 답이 마지막 답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해가지고 신탁이 있어. 아폴론 신탁이 있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전환했는데 마지막 답은 뭡니까? 나는 알긴 알아. I know that. 알긴 아는데 I know that. 나는 알긴 한데 나는 I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지, 알을 중시하는데 철학이라는 게 알을 중시하잖아요. 지를 중시하잖아. 그런데 결국 뭡니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그 시작은 알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끝은 말이죠. 결론은 모른다로 끝난 거예요.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근데 뭐 처음부터 모른다 하면 될 텐데 뭐 내가 모르는 것을 왜 안다 그러겠어요. 재밌는 게 I know라는 게 이게 철학이야. 아, 내가 모르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 아는 것이 철학이야. 요거는 이제 I know는 이제 철학을 나타냅니다. 이게 I know라는 게 그 왜 괜한 쓸데없는 말을 하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게 뭐 사실 그 꽃감 정말 같잖아요. 내가 모른다 하면 된다. 모른다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어. 모른다 하면 되는데 모르는 것을 안다 하죠. 그래서 그 I know라는 게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요게 철학이라. 철학이고 I know that 있죠. That. I know로 마찬가지야. 이게 알긴 아는데 nothing이야. nothing이라는 게 뭡니까? not plus thing이죠. thing. THING. 이게 사물 아니에요? 아이노가 철학이고 아이노 nothing이긴 뭐예요 이게.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삶을 이야기하는 삶을. 삶을 이야기하면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존재라. 여기 딱 2분이 되죠. 됐죠. 그 철학은 무조건 알든 모르든 안다고 해야 돼. 모르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I know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게 knowing이라죠. 이게 knowing.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경험론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게 자연과학으로 발전합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knowing이 중요하단 말이야. 프란시스 베이컨은 knowing is 뭐죠? is power라, 이게 power. 뭐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철학이 과학으로 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철학이 이게 철학이 오늘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 아는 거죠. 아는 거. knowing 안다 이거예요. is power.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여기 연결되는 거야. 근데 요 그림 그대로 보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알아. 과학으로 이제 많이 알아. 과학 체계라는 게 과학적 지식 체계. 이게 많이 알아. 많이 아는데 요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nothing, I know nothing. 모르는 것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철학이 결국은 이제 원점에서는 안다고 알기 위해서 시작인데 무엇을 알아? 그런데 결국은 뭐야? 그 내용은 뭐야?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이게. I know nothing. 몰라. 왜 몰라?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만은 내가 사는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내가 사는 속에서 아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 먹고 싶어 하고 또 갑자기 무슨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어디 영화도 가고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딴 거 많이 하잖아요.
삶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알무의 체계가 복잡다단해지고 뭐 거대해져도 어제 아는 것이 힘이다 하고 그 소위 그 빅데이터 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아요. 빅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게 좋은데 그게 아무리 빅이어도 I know nothing.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또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소크라테스 이 말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 흔히 뭐 영국의 그 화이트헤드란 그 수학자 이제 그 철학자 수학자 겸 철학자 이 양반이 서양 철학을 말하자면 플라톤을 중심으로 플라톤의 푸트노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플라톤의 푸트노트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대단한 말이 아니야 알고 보면. 철학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에 끝나는 거야. 플라톤은 그동안에 푸트노트만 달고 결국은 푸트노트를 달고 보니까 결론이 소크라테스의 그 무지야. 결국 말하자면 뭡니까? 요걸 거꾸로 말하면 무지를 아는 것이 지 철학이다. 무지를 아는 게 철학이다. 이게 철학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역설의 담론이에요. 역설. 앞으로 계속 어떤 철학이 나오더라도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역설을 이해해야 돼. 역설을. 과학이 마치 그 진리를 향하여 가는 학문 아닙니까? 그 사이언스라는 게 진리를 향하여 가는 학문인데 결론은 뭡니까? 항상 진리는 다른 더 그랜드 더 큰 이론을 향해 간단 말이야. 그럼 그게 모순이 어떤 모순이 나와. 모순에 직면하면서 그걸 넘어가야 돼. 모순이란 장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야? 결국은 뭐야? 진리는 모순의 진리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그냥 다 드러나 있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야. 우리 흔히 뭐 예수님을 알파요 오메가다 하듯이 그 소크라테스야말로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야. 그러니까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니까 결국 성인이 안 될 수가 없죠. 시작과 끝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면서 시작한 철학의 완성은 이제 무지를 깨닫는. 그러나 계속 알물 향하여 가죠, 그죠? 아, 무지다. 내가 무지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야. 알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모르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야. 모르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인간은 그 거대한 그 원흉의 세계에서 세계에서 어떤 자기의 삶을 마이웨이 하듯이, 마이웨이 하잖아요.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삶을 걸어가는 족적, 궤적을 남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궤적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흔적은 언제나 없어지죠. 그게 뭐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궤적이야. 그 궤적을 남기는 존재다. 또 뭐 궤적을 남기 위해서 글을 쓰는 존재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그 문화와 그 문장과 철학이 있고 바이블이 있고 텍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다 지워지는 거야. 지워지는 거야. 그 바람처럼 바람 속의 뭐처럼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철학의 허무 자체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철학은 I know 여기 철학의 편이다. 우주 전체를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알물 추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철학의 답은 지에서 무지, 무지의 철학이 됐고 시작이 지고 끝이 무지고 이건 철학적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보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죠.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기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빅.
우리가 비익을 좋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뭐 돼지, 돼지란 말을 좋아하죠. 돼지. 예. 또 머리도 되네. 이 뇌가 크다 이거야. 돼지와 되네의 융합, 이 인간인데 비익은 뭡니까?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 인간이 데이터라는 걸 지금 모든 그 글과 쓰는 거 전부 다 데이터로 이게 흔히 뭐 정보라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지식 체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빅데이터라는데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물리학에서는 뭐 이와 똑같이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빅뱅이라고 해요. 이 빅뱅이란 게 사실은 좀 재밌어요. 뱅이란 게 빵, 우리말에 빵 터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크게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여러분, 이 두 가지 그 말을 이제 놓고 보면 뭐 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빅뱅을 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했단 말이에요. 물리학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뭐 생물학, 뭐 인류학 뭐 다 동원해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걸 추구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이 빅뱅에 의한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갖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 우리가 저걸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I know nothing 내가 모른다라는 걸 그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서 철학들이 그 욕망이라는 끝없는 그 욕망이라는 전차, 끝없는 것을 타고 있지만은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욕망을 제어하는 데서 제어해야만 실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어해야만 평안해.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른 보면 이제 순환론에 빠지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게 순환하는 거니까 철학도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환의 그 과정들을 마디마디를 얘기하는 게 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작한 인물로서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흔히 뭐 성인은 종교의 창시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닌데 왜 그런가를 이제 좀 철학을 규명함으로써 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